서산시가 대산사사 합동 검증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이슈피플 시간에선 합동 검증단의 역할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검증단 위원으로 위촉된 김종극 대산읍 상생발전협의회장 전환결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산사사 합동 검증단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그 운영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투자 대상 선정, 또 임원 구성,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검증 방법 이렇게 나눠서 일단 간단한 도약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합동 검증단 좀 앞으로 어떤 역할에 맡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우리 15명이거든요, 검증단이. 그래서 사과사를 그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1회씩 점검을 할 예정인데, 일단 뭐 안전 환경에 대한 설비 투자가 잘 이루어지는지 전장 확인을 할 것이며요. 네. 또 그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할 그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대산공단 석유화학 대기업 네 곳이 안전과 환경 분야에 8천억 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래,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 뭐 8,070억을 투자하는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예, 뭐 설비 투자도 할 것이고 뭐 안전 환경에 대한 투자를 할 건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보다 나아지는 그런 향이 있어야지, 아무리 돈을 뭐 몇천억, 몇조를 투자해가지고 효과보다도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네,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악취라든가 불꽃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런 거 현저히 줄어들고 저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은 아마 이해를 안 할 겁니다. 네. 인정을 안 하고. 네. 그럼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야에 쓰여야 한다고 아직 뭐 의견이 좀 없으신 건가요? 예, 아직까지는 그 연도별로 회사에 대한 그 투자 액수는 나와 있는데, 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오늘 회의에서는 도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검증단 활동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좀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일단 그 통합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 그 회원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서, 예, 그리고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내용별로 아마 정리해가지고 분기별로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까지 뭐 확정이 된 건 없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뭐 계획만 있지, 일단은 또 회사하고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회사하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회사의 그 비밀도 있어야 되고, 명예상의 이런 것 때문에 회사하고 협의할 내용도 앞으로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아직까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예, 예,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예. 우리 지역은 제가 뭐 근접 지역에 살기 때문에 또 상생발전의 협의회장으로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소외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여기는 개인 공단이다 보니까 관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에서 주도적으로 좀 환경 안전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종극 대산읍 상생발전협의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